의료 공백으로 문턱이 낮아진 비대면 진료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 모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공약한 만큼 동네 병원의 비대면 진료 문호가 넓어질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비대면 진료 받는 사람들 좀 늘었습니까? 네, 비대면 진료가 임시로 전면 허용된 후 6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원격 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지난달 이용 건수는 약 15만 5천 건으로 하루 평균 5천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2만 3천여 건, 하루 평균 800건에 못 미쳤는데 6.5배 늘어난 겁니다. 정부가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지난 2월 이후 초진, 평일까지 비대면까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시범 사업으로 허용한 영향입니다. 증상별로는 감기, 몸살 환자가 약 20%로 가장 많았고 소아 청소년과 비중이 특히 높아 많게는 3분의 1까지 차지한 플랫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이 비대면 진료 임시 방편으로 확대된 건데 이대로 정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일단 현재 비대면 진료 이용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원급 경증 환자 위주로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내걸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완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적극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급, 재진 등 위주로 제한적 허용하겠다. 무분별한 시범사업은 중단하라며 보다 신중한 입장입니다. 선거 결과를 감안하면 차기 국회에서 과반을 넘긴 야당 쪽 목소리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